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언약을 하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할 수 없다. 왜?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명령할 수 없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그것은 약속이다. 무슨 약속이다?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엄마가 아기 보고 너 빨리 커야 돼? 아기가 지가 클 능력이 있습니까? 키워줘야만 커. 그렇죠? 엄마가 젖 안 먹이면 어떻게 커요? 죽어버리지. 그것과 꼭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보고도 사랑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말 돼요, 안 돼요? 그거를 말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그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 계명. 계명이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예, 명령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뭐한 거예요? 교만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인간이, 나라는 인간이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엄마는 아기가 지 혼자서 클 수,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엄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빨리 커 하면 내가 뭐예요? 잘 크도록 내가 해줄게. 그것만 믿어.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해. 예. 그러면서 뭐예요? 와, 명령을 순종하려니까 안 되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나님 말을 순종을 못하니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십계명이 명령일까? 언약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저는 이번에 이 안식일 교회를 떠나면서 성경 공부를 정말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안식일 교회 가르침이 진짜 성경적이라고 제가 확인하고 들어갔거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성경이 이게 잘못 내가 알고 있구나 하고 다시 철저하게 저 자신을 검증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정말 깊이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자. 여호와께서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다. 그리고 너희로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십계명. 십계명이 뭐라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며 그 십계명은 어디에?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보관하는 궤가 있다고. 그 궤를 무슨 궤라 그래? 언약궤라고 그래요. 그 십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뭐라?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버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어. 명령을.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드립다 섬겨야만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먹이고 목욕시켜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해야만 엄마가 명령한 빨리 커라 라는 명령이 이행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명령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무엇에만 사랑이 있어요? 약속에만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명령은 뭐예요? 내 시킨 대로 잘해. 안 하면 뭐예요? 안 하면 벌 줘. 너는 잘려. 그런 식으로 성경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셨다. 그 언약이 곧 무엇이다? 십계명이다. 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이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애기에게 하는 모든 명령에 명령이 있습니까? 애기는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 왜? 애기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듣고도 이게 왜? 이때까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던 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하여 너무나 거꾸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딱 들을 때는 와 이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뿅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철저히 기도해야 돼. 아, 그렇구나.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주신 약속이구나. 그래서 그 명령은 내가 수행해야 되는 거고, 언약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요? 하나님이 지킨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던 것이 어떻게 돼? 와, 그 짐을 내려놓게 돼. 짐은 뭐가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뭐야? 명령이야. 명령이라는 짐을 지고 가서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 내게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로 오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오면, 와, 이게 명령이 아니었네. 모든 명령이 알고 보니 뭐였네? 약속이었네. 살았다.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줄줄 외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고된 일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가면 수고했다, 좀 쉬지 그래. 이 정도로만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봐야 여러분의 신앙에 뭐 큰 도움 될 가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은 힘들면 야, 좀 쉬어라. 커피 한 잔 같이 할래?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그 신 자체가 우리 인간을 섬기겠다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섬기겠다는 신.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다. 예. 종은 나를 섬기지만은 종이 자기 목숨을 바칠 필요는 뭐예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놓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십계명이 약속인가? 명령이 아니라,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십계명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십계명이 시작합니다. 나는, 이게 제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제 십계명을 탁 시작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다? 탁 밝혀놓고. 나는 누구다? 너희를,
너희가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전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켰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뜻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시작하느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제국들 중에 이 이집트가 가장 뭐예요? 강력한 제국이었어. 예, 네, 강력한 제국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 안에서 노예가 됐어. 네.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대접을 잘 받았다고. 네.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을 잘 해주던 왕이 뭐예요? 죽어버렸어. 그래서 왕이 딱 바뀌니까 이놈의 새끼들도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세계 최강 제국에서 한 민족을, 한 백만이나 되는 민족을, 여러분, 해방시켜낸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홍해 바다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어? 물이 탁 갈라지게 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탁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게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해방시킨 이유가 뭐게? 네? 그렇죠. 약속이야, 약속.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됐게? 인간들이 어떻게 됐게? 인간들이 전부 악질들로 변했어.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430년을 하고 나니 430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나이를 그냥 평균 연령을 40세로 본다면 10대, 11대가 노예였어. 그러니까 아빠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고고고고고고까지 철저한 노예.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 무슨 근성이 생겨? 노예 근성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도덕성이란 것은 완전히 뭐예요? 바닥.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질 민족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왜? 430년을 10세대, 11세대를 노예로 살았으니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저질들에게는 저질들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해라. 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이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도덕적 저질, 최악질들의 인간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점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해가는 과정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을 시키고 탁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였다? 언약이었다. 언약이었다.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는 그렇게 읽으면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럼 그건 분명히 뭐요? 명령이요. 명령이요. 그 번역이 잘못됐어. 참 안타깝게도 그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 이 번역 성경이 참 좀 수준이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희 하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착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만큼 너희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서 구원시킨, 해방시킨, 시키지 않았다.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예. 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약속했어? 내가 너희 후손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뭐요? 아주 큰 나라를 만들기로 약속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들 참 불쌍하구나. 내가 빨리 약속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구원했어요. 아시겠죠? 그런 말 성경이 있어요. 자,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하나님의 뭐를 기억하사? 예,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얘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래. 그러니까 언약은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만큼 착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출애굽기 6장.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뭐예요?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조건을 제시한 거 있어요? 네? 없지. 내가 제시한 조건들 다 지켰냐? 없어. 이때는 십계명도 있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십계명이 없었어. 십계명을 언제 줬어?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드디어 십계명.
십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약속이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이 그게 약속인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한국말 성경을 보면 그건 분명히 뭐예요? 명령이요. 분명히 명령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것은 명령일 수가 없고 조건 없이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거를 아주 가장 착실하게 번역했다는 흠정, 여기도 살인하죠. 자, 킹 제임스라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원어의 뜻이 깊이 잘 해서 번역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옛날 영어고 이걸 조금 현대식으로 재번역한 것이 New King James. 여기 보면 You shall not murder. Murder는 좀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You shall not 뭐예요? Kill. 죽이지 살인하지 말라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미국 사람. Do not kill. Don't kill. 그러면 돼. 근데 이게 don't kill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You shall not kill. 이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영어 착실히 배운 사람은 이게 don't kill이 아니라고 아니란 거. Don't kill이 아니요. 혹시 영어 박사 없어요? Don't kill이 아니요. 그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 영어에서는 이런 것을 자주 썼는데 한국 사람들 이런 어법을 안 해요. 그런데 너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shall은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을 안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게 사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십계명을 주시냐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느라고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수틀리면 뭐예요? 자기들이 막 죽여?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줄 만큼 저질들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진짜 저질들이면 제가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입소할 때 여러분 옆방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죽이지 마세요. 그게 저질들도 저질들한다. 이런 계명을 줄 만큼 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뭐예요? 저질이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저지르면 저거 뭐라 그래야 돼? 예, 네. 입소 첫날에 지금부터 주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옆방 사람 물건 훔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 여러분, 그런 주의사항을 주면 사람들이 여기 올까 안 올까? 다시는 안 오지, 기분 나빠서. 거기 갔더니 우리를 막 완전히 뭐요? 저질 취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저질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뭐 때문이었다? 약속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이유는 그 같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저질이 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네. 철저히 조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you shall not kill, 이 말은, 이 shall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shall하고 will을 잘 분간을 못해요. You shall 할 때는 will하고 뭐 미래형이라는 것은 다 같은 뜻인데 여기에 you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you 너는 이렇게 너는 살인하지 말라. 가 아니에요. 그거는 you don't kill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너 살인하지 마. Don't kill. 그건 명령이야, 그렇죠?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 살인하면 너는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왜 약속이냐 하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것을 유샤 그러니까 의지 미래라고 그럽니다. 의지 미래 동사. 그것은 말씀하는 사람의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무슨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 이 자식들은 워낙 저질이기 때문에 수 틀리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막 죽여버려. 그렇게 저질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이 저질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야 돼? 좀 어떻게 좀 더 뭐요? 착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여기서부터 제 첫 걸음이야, 첫 걸음. 그래서 일단 죽이지 말고 살자, 우리.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한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종살이 나왔잖아. 아, 그리고, 먹는 거는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하니까 너희들 이제 뭐 훔치고 뭐 그럴 거 없다. 그러니까 도적질도 뭐예요? 이제 그만하고 살자. 왜? 이 이스라엘 백성 맨날 서로 남의 거 훔치고 살았다. 그리고 이제 옆집 마누라 건드리지 말고. 이 십계명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쌍놈들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뭐. 그러나 이 십계명의 근본적 의도는 뭐예요? 의도는 이 사람들을 결국은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목적은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고결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 목적의 첫 단계로서의 십계명은 진짜 유치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치한 율법 계명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나. 자, 너희들 이제 하나님 알지 않냐?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냐?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희도 그 예수님 사랑하지? 자, 이렇게 내가 가르쳐 놨는데,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어쩌자고 다시 뭐하고 약하고 천한 율법으로 돌아가서 초등학문이야. 그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뭐가 고등학문이요? 사랑이야. 원수도 사랑. 그래서 이제는 원수도 사랑하고 살자. 뭐를 보고 나서? 십자가를 보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내가 가르쳤잖아. 근데 왜 또 뭐예요?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하고란 말 뭐예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다. 아무리 힘이 없어. 여러분. 살인 안 한다고 원수 사랑하는 사람 돼요? 안 되지. 여러분들 살인자들 아니잖아. 그런데 원수는 아직도 뭐요? 드립다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십계명 가지고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만큼 변할 수 있는 그 힘이 율법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율법은 약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연약하고. 자, 그래서 약하고 뭐예요? 그게 고결한 율법입니까? 전해. 전해요. 그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약하고 beggarly 그래요. beggarly란 말은 거지 같은 이 말입니다. 거지가 beggar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에 율법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고결했다. 그런데 그 고결한 그 사랑을 너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으면 됐지. 왜 또 빠꾸 해가지고 이 천에 빠진 글로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거는 초등학문을 지키란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예요? 최고의 목표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지. 살인 안 해야지. 도적질 안 해야지. 그쯤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뭐요? 더
토요일 안식일 지켜. 어, 그것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살인도 안 할 거고 뭐 다 되는데, 어, 이거 토요일 날 교회 가야 하는 건 그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토요일이 안식일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율법 계명이 약속이며 그 최종 목표는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도 사랑할 정도로 내가 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그걸 몰랐던 거라.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를 보면 7장. 자, 십자가 전에 있던 십계명은 무력하고 또 약하고요. 사도 바울은 십계명이 약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함으로? 무엇에 무익해?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도록 해주는 거기에는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 유익하냐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그 당시 유치하고 저질이었던 백성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초등 단계였다 이 말이야. 그게 왜 또 거기에 빠꾸 해가 걸로 들어가서 거기에 얽매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뜻을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초등 학문은 그 십계명은 뭐가 돼버렸어요? 박물관에나 갖다 놓을 돌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배했다는 말이지.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고결한 목적은 그거는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갑시다. 자, 그러면 You shall not kill. 이건 뭐냐면 이 shall은 의지 미래다. 그거는 말하는 사람, 말씀하시는 자의 뭐예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무슨 의지요? 말씀하시는 분의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속에 말씀하시는 당사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너희들은 지금 아주 쉽게 사람을 뭐 수틀리면 그저 그냥 죽여버려. 근데 나는 지금부터 너희에게 뭐요? 약속한다.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람 안 죽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재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영어로 재번역하면 해보소. 이거 You shall not kill. 재번역하면 하나님이 I 왜 말씀하시는 분의 의지가 됩니다. I will. 이것은 나의 의지다. I will not let you kill. 나는 너희를 살인하는 자로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살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박수! 이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가 있죠.
쉽게. 쉽게 영어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어?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때 그 모세 역을 맡은 배우가 누구요? 찰턴 헤스턴. 우리 본부장은 저보고 찰턴 헤스턴 닮았대. 네. 네. 그래서 저는 찰턴 헤스턴을 좋아해. 참, 찰턴 헤스턴이 들었으면. 에? 와, 좋았어. 자, 이제 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뭐요? 불덩어리가 날라와서, 그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면서, 붉은 불덩어리가, 모세 옆에 있는 뭐요? 그 바위에 막 불덩어리가 생긴다. 살인하지 말라! 이 나무 새끼들 살인하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테니까.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런 영화 덕택에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으로, 철저히 조건적인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소개를 제일 잘한 사람인 사람들이 누구게? 유대인들이야. 유대. 네. 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세워서 그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은 무슨 목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리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건만,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어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었건만, 아,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막, 이거 안 지키면 국물도 없어. 이거 지켜야 돼.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조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이렇게 깊이 보지 않다. 그러니까, 자, 한 번 더. You shall not kill이란 말은, shall을 사용할 때는 말씀하는, 그렇죠? 당사자의 의지가 들어 있을 때 shall을 씁니다. 그냥 미래를 예언하면 you will not kill 이렇게 되면 뭐 너는 앞으로 사람 안 죽이겠지. 이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 지금 수 틀리면 그냥 서로 죽이는 너희들. 형편없는 너희들.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나는 너희들을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나는 지금 제일 첫 단계를 너희들에게 발표한다. 내 의도는 이렇다. 나는 지금부터 너희를 살인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겠다. 이것이 you shall not kill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요?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약속 맞아요, 아니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처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래 버리면은 명령이지 뭐. 이만큼 우리
성경 속, 그래서 성경을 참 깊이 보면, 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아차, 잘못 번역.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 번역될 만큼, 지금 현재 교인들이나 신학자들도 지금 이 잘못 번역한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지, 하나님의 우리의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 진선미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는 없는 조건적 사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조건적일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천국에 가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고, 또 정반대로 이 모양 이 꼴로서 하늘나라 가겠나? 이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교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교만을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 잘못된 것, 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이 총체적인 잘못을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와, 내가 이때까지 지난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뭐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었네요. 그때 여러분은 드디어 뭐예요? 와! 할렐루야! 이렇게 총체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구원하셨네! 와!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저절로 박수가 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너무 감사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십자가에서 뭐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런 우리도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십계명 율법 같은 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언약이고, 그다음에 그 또 율법이란 게 있죠. 그렇죠? 뭐 십계명이란 것이 모든 그 수많은 율법을 열 가지로 요약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보시면,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예요?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언약을 지킨다는 말이, 요것도 참, 이 지킨다는 단어가 참 요거 잘못된 단어예요. 예. 네. 지킨다.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키라고요, 그거를? 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뭐요?
가나안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있어 없어? 언약을 인간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킨다는 말이 이게 이상한 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지킨다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였느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지킨다. 예? 예, 그 믿으면은 말이라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도 이 정도 돼야 돼. 예, 예. 이 정도 되니까 가나안이 없어져 버리잖아. 예. 예. 하나님의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다 지난 2년 동안 계속 그거를 강의를 듣고 또 다 성경을 찾아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되면, 와, 지킨다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국말로도 그 지킨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지킨다. 그러면 준수하라. 엄중히 뭐요? 이행하라. 뭐 이런 식으로만 지킨다를 사용합니다. 지킨다라는 그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어떤 다른 뜻이? 지킨다는 말의 다른 뜻. 그 뭐 명령을 준수한다. 뭐 이런 뜻 말고 또 없어요? 믿는다는 뜻에 가까운 뜻이 있습니다. 지킨다. 자, 축구의 골키퍼가, 예? 골키퍼가 뭐를 지켜? 골문을 지켜. 왜? 그 한 골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거는 뭐예요? 골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골을 안 먹도록 보호한다. 그거 지킨다. 근데 귀중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도둑맞지 않도록 잘 지켜야지. 그 지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거야. 크, 맞아. 이건 약속 맞아. 어?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이행 뭐요 한다고. 그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뭐예요?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 미국 사회 가면 이 지킨다는 말이 그 지킨다는 단어가 뭐예요? 미국말로 keep입니다. keep. keep. 그래서 골 keeper 할 때는 keeper죠. keep. 그래서 keeper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그 제가 한번 캐나다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내 호텔이라서 이거 운동할 때가 마땅찮아. 그래서 구글 지도를 펴놓고 좀 널찍한 장소가 있는 거고요. 아, 별로 멀지 않는데 큰 그 코스코 같은 큰 쇼핑 센터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또 산도 있고. 주차장이 막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거기 가서 공기도 괜찮고, 운동 좀 하겠다. 10분 정도 운동하고 땀을 좀 흘리고, 이제 호텔로 이제 걸어서 오는데, 햄버거 집 앞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가 있어. 근데 이 노숙자가 할아버지인데, 예, 한 70대에 되는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눈에 띄었냐 하면 옷차림이 깨끗해. 그리고 머리 빗은 것도 뭐예요? 깨끗해. 그러니까 영 쓰레기통 뒤지는 옷차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가만 보니까 신빙 노숙자 같아. 아 그냥 지내갈라니까 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아 지갑도 안 갖고 나오고 아 그래서 탈탈 털어보니까 캐나다에는 동전 종류가 미국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동전도 뭐 2불짜리 동전도 있고 뭐 그래. 그 들어보니까 한 8불 돼. 아, 8불이면 햄버거 한 두 개는 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뒤로 가서 Excuse me, 실례합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돌아오고 그래서 제가 내밀었어, 동전들을. 그러니까 이분이 탁 보더니 얼굴도 참 착하게 순하게 생겼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8불 주고 나오는데, 아, 얼굴 보고 나니까, 아, 야, 이거 좀 더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가다가, 아, 기억이 딱 떠올라. 그게 이제 운동 트레이닝복인데, 이 안쪽으로 비밀 주머니가 있어.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 옛날 작년 어느 때 운동을 나가면서 혹시나 해서 비상금을 넣고 갔다는 이제 기억이 딱 나면서 아 그렇지. 그래서 쫙 보니까 아 미화 20불짜리 두 장이 딱 해서. 그래서 또 우리 본부장이 또 잘 또 데려놨어. 돈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그런지 아 보니까 40불이야. 아 40불이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서 실례합니다. 하니까 또 같은 사람이 또 왔거든. 그래서 제가 40불을 딱 주니까 더 보니까 40불이거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안 받겠대. 이 큰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야. 보통 노숙자 같으면 어떻게 할게? 그냥. 그래서 안 받겠대. 금방 준 거 충분하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그 뭐라 그랬냐면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하는 말. 자, 주고 싶은데 안 받아. 그런데 사실은 받고 싶을까 안 싶을까? 받고 싶지. 그때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 Keep it입니다. Keep it. Keep it 하면 받으세요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탁 던지시고 받아. 약속을 받았죠. 그게 바로 약속을 뭐예요?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진짜라고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약속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에도 보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암에 걸리면 낫게 해줬다는, 주겠다는 약속이 기록돼 있어. 있다고. 그렇죠? 그 약속을 믿으면 생기가 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박수 소리가 적고
함성이 나지 않는 이유도 아직 덜 좋아서 그래. 왜 덜 좋을까? 막, 우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직도 철저히 조건적으로 뭐예요? 세뇌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세뇌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도 뭐예요? 애를 써서 설명해야 되는 거요. 그 세뇌 큰 바구니를 쓰시고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해드려야 병을 낫게 해주실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을 무슨 쟁이로 만들어버려? 와이로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그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유전자를 켜서 치유하고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안달이 났는데 그 하나님의 안달하는 마음을 제가 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시는 분이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그래서 모세가 모든 명령을 받습니다. 그걸 모세가 받은 명령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뭐요? 그 모든 율법을, 율례를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기록한 율법을 기록한 책을 뭐라 부른다? 언약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네?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해 주신 이 놀라운 약속들, 그거는 십자가를 보면 다 약속이 보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라는 언약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활짝 켜지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모든 모세의 율법들이 그것이 명령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우리를 섬기셔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그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을 삼아 주셔야만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유전자들 다 켜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